김진경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뭐라고 표현을 해주셨을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은 오늘 시장을 먹고 맛보고 즐기고 라는 키워드로 주셨습니다. 먹고 맛보고 즐기고 라는 키워드인데 이거 뭐라고 애드립을 쳐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어떤 먹는 거와 관련된 종목이겠죠. 김진경 본부장님. 네, 뭐 맛보고 즐기고 이렇게 큰 행복이 아무래도 먹는 맛있는 음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바로 저는 음식류주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테마성이라든지도 이슈로 인해서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와 반대로 그래도 경기 방어주로서의 성격이 높은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불황에도 불구하고 음식류주들의 경우는 견조한 실적 성장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의식주 중에서 바로 이 기본적으로 속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어떤 실적이 견조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음식 식품들이 거의 이제 해외 판매 호조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케이크푸드 라고 해서 해외에서 워낙에 인기를 끌고 있어서 바로 해외 시장 안에서의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외식 물가가 워낙에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는 밖에서 뭔가 외식을 할 수 있는 게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 트렌드가 바로 집에서 뭔가 가정 간편식, 뭐 밀키트라든지 이런 간편식으로 식사를 대체를 하는 수요가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니까는요. 당분간은 이렇게 좀 가정 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저렴하게 식사를 해결하자라는 이런 트렌드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즉석식품이라든지 이렇게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있는 식품들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류주들도 이제부터는 한 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김진경 본부장님은 음식료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될 타이밍이다. 어쨌든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음식료 업종에도 그 차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 때도 집에서 많이 음식을 해 먹었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물가가 올라서 또 다시 집에서 뭔가 만들어 먹어야 하는 상황. 이런 것들도 오히려 음식료 업종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평가였는데 자, 그럼 관련해서 종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은 어떤 음식료 업종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관련주 중에서 삼양식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네, 삼양식품의 경우가 이 적극적으로 지금 불닭이라는 어떤 브랜드화를 위해서 네. 뭐 협찬이라든지 마케팅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미 미국이라든지 또 중국의 판매 법인이 설립이 된 상황이고 올해의 경우는 인도네시아 쪽에 이 판매 법인을 설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인화를 통해서 바로 대리상을 통한 직접적인 간접 유통을 오히려 의존도를 좀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수출 확대가 더욱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 가동이 시작이 되었던 밀양 신공장도 바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이 바로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에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삼양식품 하면은 바로 주력 브랜드인 이렇게 불닭볶음면을 현지 시장 특성에 반영을 해서 맞추면 제품으로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상황 이고요. 네. 역시나 해외 시장에서도 워낙에 인기를 많이 끌고 있지만은 중동 지역에도 진출하면서 판매 채널을 더욱더 확대를 해 나가는 모습들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주력 브랜드에 대해서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실적을 낼 수 있겠지만은 해외 시장 안에서도 더욱더 실적 자체가 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시장 안에서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양식품의 경우가 올해의 경우는 이 신사업에 대한 계획들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관령 삼양 목장과 연결한 관광 사업에도 염두를 해두겠다라고 좀 계획들을 보여진 상황이고요. 이 지난해의 경우는 냉동 가정 간편식이죠. 가정 간편식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바로 새롭게
혁신 사업에 대한 발굴을 좀 집중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력적인 브랜드의 경우는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고 앞으로는 신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양식품의 어떤 성장 동력도 한번 좀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의 일단 기술적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일본에서는 안정적으로 1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서서히 반등 추세를 꾸준히 그려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저항라인으로 좀 작용되었었던 이 이평선의 경우는 좀 돌파해놓은 상황이면서 오히려 서서히 이평선도 정배열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도 노려볼 자리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로 봤을 이미 추세 자체가 반등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는 서서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다만 삼양식품의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도 조금 안정적인 꾸준한 추세 매매로 대응해보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음식료주가 뭔가 시장 속에서 두각을 받는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음식료주의 경우는 서서히 어떤 매출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의 경우는 전고점 부근 13만 원 정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양식품을 김진경 본부장님은 소개를 해주셨고요. 어쨌든 추세도 상승 추세를 여전히 좀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또 실적 발표가 곧 있으니까 좋은 실적을 발표할 수 있는 이 음식료 업종 중에 종목들을 잘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먹고 맛보고 즐기고 이 키워드를 김민수 대표님께도 저희가 공유를 해드렸죠. 네. 자, 먹는 거 관련해서 저희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빵을 좋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SPC삼립입니다. SPC삼립. 네, 일단 최근에 SPC삼립은 악재가 상당히 많았죠. 아,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한때 작년에 노동자 사망 사고 그리고 또 경영진 쪽의 사법 리스크도 같이 나오면서 부담감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포켓몬빵이 여전히 잘 팔린다는데요. 네, 이쪽에서 어떤 충분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와 함께 이제 베이커리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들 계속 눈길이 가고 있고요. 특히 뉴욕에 파리바게트가 있다. 파리에 파리바게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외 진출의 네. 성과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는 흐름인데 특히 이제 베이커리 부분만 하더라도 올해 1분기에 지금 예상이 한 18% 작년 대비 늘어서 한 2,400억까지 나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잊혀진 쪽에 대표적인 음식료 쪽의 한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그 사이에 원자재라고 하는 뭐 소맥, 밀 관련된 쪽 상당히 안정됐고 그와 함께 가격 인상 효과가 그대로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 파리바게트 가보면 이제 1,000원짜리 빵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다 1,400원, 1,500원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가격이 오른 부분들도 반영이 되던데 원자재 가격들이 안정된다. 그럼 오히려 수익성이 높아지겠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PC 3립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결국에 김민수 대표님 전에 있었던 작년에 악재 같은 것들은 SPC 3립은 그냥 만회할 수 있는 정도의 하락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뭐 약간 이제 뭐를 해줘도나 아니면 네. 약간 또 회사가 사고를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도 많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나느냐라는 부분들 한때 네. 또 불매운동 관련된 얘기들도 나왔지만은 아직도 생활에서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여전히 실적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재조명받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전년도보다 영업이익은 한 또 2,300억 정도 더 나오면서 네네. 확장세가 이어간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주가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가 레벨업 되리라고 보여지는 그런 관점 네. 쪽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